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본격적으로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마을과 온 도시와 이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떠들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5장에서도요, 여전히 지금 새벽 아침부터 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해 있고 갈망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일부 소수들만의 소유하고 있는 전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제사장이라든가 또 서기관이라든가 또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들만의 특정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이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이 말씀을 이렇게 더 알아가고 싶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난하고 이 소외된 이웃, 이 소외된 사람들은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이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특정한 사람들이 소유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온 백성들이,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 걸어다니는 말씀 그 자체가 되셨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나 말씀을 듣고, 누구나 말씀을 보고, 누구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들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 받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만이 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만이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이온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보시니 배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붙여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 인파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시선을 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군중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부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물을 씻는 그 장면까지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그물은요, 이 당시에 사용했던 이 많은 그물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 삼중자망으로 세 개의 그물 벽을 이루는 그물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서로 다른 간격을 이 간격의 세 개의 그물을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삼중망을 설치해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좋은 그물들이 많겠지만 당시에는요 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씻어서 곧바로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쉽게 부패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이 다음 날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건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과 행동과는 다소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백성들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옆에서 예수님의 아무런 가르침에도 관심이 없고 안중에도 없던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던 이 베드로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어 시몬의 배를 택하셨고 또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것을 봤을 때 시몬이 예수님께 점점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셨을까? 자신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또 자신의 일만 하기 바빴던 베드로를 왜 주목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열심히 그물을 막 닦고 또 어떤 프로페셔널한 엄청난 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풍채와 그의 외모가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전혀 안중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그를 주목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등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이 목표를 향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최선은 다하지만 진리를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분주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예수님에게 이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말씀에 관심 없는 한 영혼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또 직장일도 많이 바쁘고 또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또 지인들도 만나야 되고 또 챙겨야 될 사역도 많고 교회 사역도 있고 또 교회 일도 또 얼마나 많겠어요. 열심히 참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작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이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의 눈은 어디에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은 늘 그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이 향하는 시선에 우리도 같은 시선을 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주님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누구보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시선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일대일로 마주보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시는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이 연약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같은 시선을 주님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을 향한 그 예수님의 발걸음, 행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미 그물을 다 이렇게 철수를 해서 이렇게 씻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신 거죠.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얕은 곳이든 그 물이 깊은 곳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물을 안 내린 곳 없이 내가 다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밤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어떠한 결과물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친한 이 지인을 따라서 낚시를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낚시하는 것이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장비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저에게는 몸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따라갔는데 이제 그분은 낚시를 굉장히 오래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요즘에 뭐 이 예능에서도 뭐 낚시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낚싯대를 던지면 다 잡을 줄 알았어요. 최소한 다여섯 마리는 잡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낚시를 던지면 그 족족 다 물 거라고 생각하고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아무리 동일한 이 낚싯대를 던져도 물고기의 컨디션과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맨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했을 때 많이 잡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되게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하러 갔을 때 저희 함께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근처에서 매운탕 집에 가서 매운탕을 먹고 돌아왔는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되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못 잡게 하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해보니까 그것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럴 때가 있는 그런 낚시 하나의
이 물고기를 잡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빈 배로 돌아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 이 찾아오심은 특별한 날, 어떤 비일상적인 날을 보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연속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내면의 단단함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꾸준한 일상의 발걸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매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지극히 평범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옮길 때 언젠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이 여러분들이 단단해져 있을 것이고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 신앙, 특별한 신앙, 어떤 특별한 예배, 어떤 특별한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매일매일의 이 큐티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또 예배의 삶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구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나아가다라는 동사는요, 본래 이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return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렸던 그 물 깊은 곳,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던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은 어떤 자리였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다시 한번 너가 실패한 장소로 돌아가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베드로를 이 실패한 장소, 그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그 장소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바로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을 겪고 계획했던 일들의 실패를 하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실수와 패배의 자리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지만 주님은 이렇게 실패의 자리 가운데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과거를 대면하게 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상기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마음을 어렵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낙담과 좌절의 마음을 은혜의 자리로, 은혜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아픔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와 아픔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기억하게 하시겠다. 때로는 실패를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실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실패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다시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실패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서하기를 원하고 용기를 내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그들은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놀라운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 밤새 애써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그 배에 나눠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봤을 때 베드로와 또 그의 동료들은 이 어부들이었고 이 고기잡이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실 말씀과 상식과는 다소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은 이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사뭇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지금 시대랑 이 말씀은 맞지 않아. 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며 우리는 나를 말씀에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조종하도록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바꾸기보다는 이 말씀을 바꾸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지체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거나 또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렇게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차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미 하기로 되어 있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단지 그냥 이렇게 확인만 받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제가 특별하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리거나 뭐 정말 뭐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또 이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준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답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는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또 뭔가 이 찝찝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제가 끝까지 이렇게 제가 설득하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분의 마음이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주님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이런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조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해진 답, 내가 이미 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확인만 받고 싶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과 상식과 기준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아멘. 시몬과 동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어부들이 진정한 축복, 진정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루에 수입이 늘어났고 풍요로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들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베드로가 다가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와 동료들은 기적의 결과만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에서 죄인으로, 예수님은 선생에서 주님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이 목적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고기를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은 길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맞는 길인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력을 더욱더 고백하게 되는가?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욱더 고백하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 분별이 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내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많은 고기를 잡은 것에 단순하게 기뻐하고 그들끼리 즐거움을 누리고 파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이 고기를 넘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참된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이 현장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시작부터 이 베드로를 주목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수여하고 계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걱정, 근심 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직업이 바뀌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일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이 생계를 떠나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방법들을 버리고 이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만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말씀이 관심이 없던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의 배에 올라타셨고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온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교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 한 명만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동료들은 놀라운 결단을 맺고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붓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이 버려둔 채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물고기를 지금 잡았어요. 배 두 척이 가라앉게 되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이 물고기를 잡았나요? 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들을 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수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그거를 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그 놀라운 일들을 왜 버려두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 배 두 척 가득한 고기가 아무런 의미가 베드로에게는 없어졌던 것이죠. 그동안 베드로는 평생 밤낮 애쓰며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꿈은 단지 이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목표였고 그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 고기를 잡아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그의 목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 한평생 나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가득 고기를 실어 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세상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 그의 행적을 본받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선교이고 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최종 목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제이포유 공동체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낚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의 만선을 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내 목표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평생 고기를 잡고 풍성한 고기를 잡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나의 목적이었고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님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만을 향하여, 예수님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의 나의 방향과 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조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정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천의 기쁨보다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방향과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뜻과 나의 기도 모심이 오직 주님께 있기를 원하고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걱정과 염려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실패의 자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 오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자리, 열방을 위한 자리,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여전히 깊은 물고기에 잡아가지고 실패했던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나아가서 대면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대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니 내가 실패의 자리로, 내가 실망의 자리로, 내가 아버지 아픔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 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대로 아버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열방과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자로서 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삶과 나의 결단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사의 삶의 자리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만선의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4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공동체, 사람을 낳는 공동체, 세상의 영혼에 관심 있는 공동체,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에 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아가는 내가 내 삶의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살아가고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간단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여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보육은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던 한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제자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방향과 나의 목적이 세상의 만선의 기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제2포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방향과 나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2포유 공동체가 아버지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사람을 낳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만선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귀하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실패와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